다시 왔다. 따라하세요. 바르게 서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동작이 절의 준비 자세입니다. 그런데 불온인 어째 불안합니다. 이 수직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앞으로? 몸을...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 뒤로 앉으세요. 뒤로? 어, 앉으세요. 이거 펴시고. 이거 펴. 앉아? 쭉 앉으세요. 예. 머리 숙이시고. 예? 머리 이렇게 숙이시고. 불온인 덕분에 법당이 시끌벅적합니다. 팬티 미안합니다. 이거? 자, 이젠 상체를 앞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그대로 일어서면 되는데요. 자, 일어섭니다. 절은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한 동작이지만 불온인에겐 어렵기만 합니다. 아이의 눈에도 불온인이 걱정인가 봐요. 내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 아이들. 제법입니다. 한참 언니인 브론인에게 제대로 한수 가르치네요. 이쯤 되자 왜 삼천배를 하겠다고 했는지 브론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 할 수밖에요. 지금 법당으로 갑니다. 걱정과 긴장감을 안고 브론인의 삼천배가 시작됩니다.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곧잘합니다. 불온인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세가 조금 불안하지만 이대로라면 3,000배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100배는 문제 없겠다 생각했었죠. 바로 그때 엉거주춤하더니 넘어지고 맙니다. 망신살 제대로 뻗쳤습니다. 긴 다리 때문인지 유난히 더 불안해 보입니다. 게다가 능숙한 옆 사람 속도에 맞추려니 숨도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초보자에겐 속도보다는 자세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래저래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을 굽히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차례. 시간이 흐르면서 무릎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집니다. 몸은 더 이상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누구 하나 멈추지 않고 3,000배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걸 보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불온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한 시간에 500배씩, 3,000배가 가까워지면 땀은 비오듯 쏟아지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체력이 바닥나버린 불온이는 이제는 아예 몸을 가누기조차 힘이 들 정도입니다. 천식하신 지 호흡도 힘겹고 다시 한번 후회가 밀려옵니다. 500배를 할 때마다 찾아오는 휴식시간. 불온이는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몇 번 했습니까? 500. 500? 팔 안 아픕니다. 여기 아프다. 그 온몸을 갖고 일어서려니까 아프지. 뭐. 그래, 이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앉아서 절도 했습니다. 3,000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우, 왜 허리 아파. 대략 8시간을 견뎌야 하니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책방으로 내려가. 책방 골로 가세요. 가면 가면 먹을 거 많이. 필요하시면 바깥에 가면 드시면. 필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깥에서 자 피디님도 지금도 고생하시. 아 피디님 고생 하나 없습니다. 체력을 위해 물과 음료도 마셔줘야 한답니다. 아 시원하다. 그 첫 번 100번쯤? 허, 제일 힘들어. 100번쯤 도착하고 조금씩 좀
이상합니다. 변하지 않지만 처음보다 지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굴합시다. 생굴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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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착하기보다 지금 좀 아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조금 힘들어. 다 몸이 좀 아팠지만 마음속에서 좀 믿음하고 하고 싶은 마음 너무 크니까 끝까지 했습니다. 이날 밤 브로니는 500배를 채웠습니다.